아니 너 그럼 아빠가 막 칭찬을 잘해줘요. 네. 너에게 자유도 어느 정도 주고 이러면 운동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그래도 하고는 싶죠. 그거 하고는 싶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빠가 하기 싫게 만들고 있다니까. 그래, 아빠가 원인이네. 다른 전문적인 진짜 챔피언 출신이나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체육관에 가서 만약에 배우게 된다. 그러면은 배울 것 같아요? 하고는 싶어요, 그렇게 하면? 하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하고 싶대.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하고 싶대. 관계가요, 아빠 너무 웃기잖아요. 아빠와 아들이 아닌 관장과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애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챔피언이 됐을 때 그 기쁨을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들이 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아들이 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신 적 있어요? 일단 공부를 못하고, 예, 네, 공부를 못하고. 일단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네, 공부 아니면 운동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본인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앞으로의 미래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시키는 좀, 게 맞죠. 네, 밀어주시는 게. 근데 아버님이 욕심이 지금 안 없어지시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이제 집안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는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했었어요. 저희 이제 그래서 일찍 포기를 하셨다. 예, 오르머니가 있으신데 이제 예, 그러니까 운동을 포기하시고 예, 포기를 한 거죠. 상황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아빠한테 진짜 바라고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 생각하니까 진심으로 얘기해야 돼. 왜냐면 여기 나가고 나면 아버지가 다른 분들 시선도 있어서 바뀐다. 맞아. 아무나 선배잖아, 선배. 근데 아빠하고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나 봐요. 왜냐면 기회가 없어. 아빠 눈을 피하고 아빠도 아들 눈을 피하네. 관장님 말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럼 아빠 눈 쳐다보면서 아빠. 아, 좋다. 아빠. 아, 좋다. 힘들게 산 거 아는데 나도 힘들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아빠 인생 사는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쉬엄쉬엄 좀 해주고 좀 내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칭찬도 좀 해줘. 잘하고 칭찬도 좀 해줘. 정말? 네. 아빠 안 사랑해요? 아유, 아버지도 사랑해요, 네. 아빠. 아이고. 아버지, 아빠로서의 많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 네. 그쵸, 아니, 지금. 아우, 회한이 얼마나 지금 많으시겠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후회가 많이 드실 거예요. 거야,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그럼. 하게 되는 거죠.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돼. 그럼. 들으니까 얼마나. 그럼요. 더군다나 절대로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강하게 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막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진짜 밑바닥에 불만 이거 먹고 다 참고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마음은 있는데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할지. 아버지 마음은 다 있는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우리 아들이 초반에 얘기했던 거 아버지 아빠 고생한 거 알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생을 똑같이 아들에게 살려고 강요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들의 눈에서 대화. 같이 바라봐 그러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요즘 청년 맞아요? 이런 생각은 진짜 60년대, 70년대만 있었어.